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팬텀 데일리 잼 백업을 해볼 예정인데요. 좋아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 겉험하고 이런 거 왜 있는 거예요? 그렇고 일단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나오든 간에 까는 게 우선이지요. 소리가 좀 크진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좀 큰 거 같기도 해. 나도 좀 그래가지고 좀만 줄일게요. 좀 큰 거 같아가지고 약간만 줄입시다. 혹시 주인분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오실 때 된 것 같은데? 다 말랐나, 이제 슬슬? 아닙니다. 네네. 멈추면 튕길지도. 글쎄요, 해봐야 알 것 같네요. 운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요. 사냥에 적합한 옵이요? 데미지도 괜찮고 공격력도 괜찮죠. 튕겼군요. 때가 됐군요.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혹시 제 것처럼 아니지 슬심이나 다 갈까요? 생길 때 됐지. 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요. 까다 보면 튕겨요. 많이 까면 튕기던데, 항상. 아마 한두번더 튕겨야겠지? 좋고 안 좋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만들어 볼까요? 블랙잭. 아, 세 개밖에 안 나왔군요. 이거는 초코구나. 자, 블랙잭은 강화할 거고. 하나씩은 더 내비둘까? 이거 뭐야?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옛날에 까놨던 건가? 옛날 게 있네. 자, 일단 세졸콜 먼저 찾아봅시다. 카르드. 카르트. 블랑카르트. 아, 제대로 검색하는 게 낫겠다. 블랑카르트. 오케이. 아, 세졸코가 나왔네요. 어째요? 얼티밋 블랑카르트 템페스트. 오케이. 얼티밋 드라이브. 아이고. 아, 옛날에 깠었으면은 이렇게 있지요. 옛날에 깠던 거라면 있었지. 여기 있네. 잠깐만,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방금 강화했던 게 얼티밋 블랑가르드. 하면은 꼬일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4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 꼬이지 않을까? 나오긴 했는데 다. 잠깐만. 저희가 강화한 게, 일단 강화한 걸좀 먼저 보자. 블랑카르드 얼티밋, 이렇게 해가지고 섞여야 되거든요, 서로. 그래서 지금 저거부터 강화 만들 것 같고.
서로 하나는 다 달라야 돼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지요? 하나가 뭐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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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오냐? 정확한 이름을 검색해야겠군. 탤런트 오브 팬텀시프. 4레벨인데? 어, 나왔다. 강화를 하죠. 맞지요? 4 얼티밋 드라이브 템페스트 오브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일단은 좀 갈아볼게요. 자리가 좀 있으니까.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아, 이건 내비도 달라고. 어, 일단은 하나씩은 다 내비두겠습니다. 쓸샵하고 기본적인 건 좀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뭐 기본적인 건 아니까 빠르게 빠르게 가긴 하네요. 한번 갈고 갈까? 불안한데? 아, 어서오세요. 오, 실수를 보냈어. 한번 끊고 가야겠다. 렉걸린드.
잠깐 뽑아볼게요 또. 아, 오케이.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가. 참 이거 깔 때마다 생각하는 게 저도 나이트로드 때가 생각났는데 나이트로드 때는 어떻게 깠는지 모르겠네. 하나 까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보면은 깔 때마다 이렇게 다 보고 아 이렇게 깠거든요. 그때 어떻게 깠냐. 와 씨 그때는 어떻게 깐 걸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깐 거겠지. 야 그때 생각이 나네요. 아, 일단은 한번 끊고 갑시다. 어, 드라이브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는 4가 두 개 들어가야 돼. 세 개 필요하네. 되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얼티밋하고 4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메모장에 써서 계산해봐야 되나? 헷갈리네 나도. 자 잠깐만요 제가 좀 해놓을게요. 나도 헷갈려가지고 뭘 했는지 헷갈려가지고 안되겠다. 4 얼티밋 템페스트 카르드 카르트, 얼티밋, 템페스트. 오케이. 나도 헷갈린다. 뭘 넣어야 될지. 어, 4하고 카르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아깝다. 하나가 틀리네. 안 나왔나 보다. 안 나왔네, 안 나왔어. 좀 더 가보죠. 지금 얼티밋하고 템페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템페스트하고 얼티밋이 남아가지고, 나오려면은 얼티밋
카르드하고 4짜리 나와야 되고 템베스트 카르드 4짜리가 나와야지 조합이 맞겠네요. 아, 기본적인 대리는 방송국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다. 바이퍼나 얘나 비슷할 것 같은데? 두 번째 거 단추를 좀 잘못 끼운 것 같아요. 아니면 네 개를 다 보고 나서 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시지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세준 코어가 안 나왔다고. 팬텀 세준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개로 하다 보니까. 찾아볼게요. 템베스트 템베스트 가르드 4렙짜리가 필요한데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얼티밋. 얼티밋 가르드를 4레벨에 필요한데요. 아, 찾는 것도 일이다. 아, 하나가 틀리네. 아, 다른 걸로는 다 있는데. 일단은 더 까보겠습니다. 얼티밋 가르드 4레벨이요. 얼티밋 가르드 4레벨. 아, 자리가 없다고. 일단 갈아보도록 하지요. 일단 한번 갈고 갈게요. 칠 수 있으면 난리 나니까.
일단은 기본 강화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다리 요거하고 족구하고 이런 건 거의 안 나왔다. 여기서 바꿔도 나쁘지 않죠. 굳이 이걸 먼저 강화할 필요 없으니까. 다른 세절 코어가 있으면은 이걸 강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돌려서 강화를 하면 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야, 없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만 내비둘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 강화해도 괜찮지. 그러면은 다른 거 강화하기가 편해. 다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아주 괜찮은 두뇌 회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나 남기고 저걸로 이걸 강화해가지고 방향을 전환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떤 식이냐, 지금 저희가 꼬였잖아요. 그러면 카르트, 카르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 전환시켜 버리면은 다른 걸로 코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그걸 강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다른 건가? 블랑카르드가 아니었군요. 그러네. 마이 미스테이크. 블랑카르트. 뭐야. 블랑을 쳐야 되는구나. 아까 시나리오 세웠는데. 그렇지. 요거냐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15렙 되면서 저희가 세웠던 시나리오를 다시 돌려볼 수 있겠죠? 아주 두뇌 회전 좋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게 카르트 템페스트 4가 들어온 것이지요. 4 얼티밋 템페스트. 자, 이러면은 템페스트 쪽을 카르트하고 얼티밋 드라이브 쪽으로 가야 되겠네. 카르트 얼티밋 드라이브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본 것 같은데. 이건 본 것 같은데? 진짜 봤는데? 강화되어 있는 게 템페스트인가? 아닌데? 템페스트가 이렇게 없다고? 이거밖에 없다고요? 일단은 강화해서 좀 다른 것 좀 비워봅시다. 없는 것 좀, 좀 잘 찾아보게. 어차피 강화하는 거에 똑같으니까. 다른 게 없었나?
잘못 봤나? 와, 없었네. 세절 코어 자체가 아예 없었구나. 아, 그렇군요. 강화해보고요. 까봅시다, 일단. 아, 둘 다 재밌습니다. 네네. 저희가 1130개 시작을 했나요? 그렇죠, 정확히.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뭐 이거 할 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채팅창을 잘 못 읽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저 실수해서 코를 갈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네네. 아, 제가 뭐 사냥을 하거나 뭔가 하고 있을 때는 잘 답변 못 해드릴 수 있지요. 뭔가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근데 이런 건 좀 고도의 집중이 좀 필요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멘탈 놓으면은 바로 난리 나니까. 자, 청개체네요. 템페스트가 어떻게 해결돼야지 들어갈 것 같은데? 아, 또 안 나왔네? 자, 자라. 아니, 뭐 템페스트가 해결돼야지 들어갈텐데 말이죠. 참 난해하네요. 세줄 코어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알던 분해 좀 해봐.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게, 아, 여기서 볼 필요 없겠다. 자, 4-4 들어갔지요. 템페스트하고 레벨 4짜리 들어갔지요. 뭐 남았습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블랑카르드가 들어왔으니까 블랑카르드 있고 4 있고 얼티밋하고 이제 템페스트가 나왔구나. 아, 얘도 필요한데? 아, 근데 어디로 가도 꼬이긴 매한 같이네. 얼티밋도 4하고 카르트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어디로 가도 꼬이긴 똑같네. 예외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템페스트가 이미 두 개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아, 그렇다면은 템페스트를 한번 옮겨볼까? 카르트. 무슨 카르트더라? 아니, 나도 이름이 모르겠다. 무슨 카르트야? 아, 이름이 들어왔네. 블랑카르트. 이게 들어온다. 자, 이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아, 다른 쪽도 애매한데?
일단 까볼까요? 둘 다 뭔가 나와야지 움직일 것 같은데? 둘 다 애매해가지고. 지금 애매해요. 둘 중에 뭐가 나와야지 갈팡을 좀 잡아볼 텐데, 한쪽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둘 다. 나네. 일단은 저쪽에 카르트가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세줄 코어가 없어가지고. 아, 뭐 결국에는 답이 안 나오면은 갈아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네. 아, 꽉 찼군요. 아, 이번엔 초코 많이 나왔네. 기본적인 거는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강화해 놓겠습니다. 한번 보내들어가. 효율적이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고 메기야 뭐 있으면 좋죠. 레벨이 중요하겠습니까? 자, 1130개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 창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세 줄 코어가 필요한데 뭐 나와야 말이지요. 안 나왔어? 난리 났다. 안 나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제부터. 야, 이게 이제 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이제부터가. 일단 이쪽은 안 나왔고. 그리고 얼티밋?
안 돼요. 템페스트 섞인 건 안 되고. 여기도 없으면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은데? 템베스트가 섞이면 안 되는데? 아,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 다 템베스트가 섞여 있네. 오호. 없다. 여기도 세 줄이 없어. 야, 골치 아프게 됐네. 정말 골치 아프게 됐네요. 세 줄이 없어.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움직여 봐야겠는데. 아이씨. 아, 이걸로 강화합시다. 이걸로 강화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나온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나온 걸로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죠? 그럼 될 것 같은데? 시나리오가 딱 그거 같은데? 그렇지요. 이걸로, 이거 대신에 이걸로 강화하면은 얼티밋 드라이브하고 템베스트하고 섞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세 줄이 확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갈 수 있는 거를 먼저 다 갈아보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겠다. 그죠? 세 줄 코어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나머지를 다 처리할게. 거의 한 시간째 된 것 같은데. 와, 씨. 아, 블랑 카드를 선택했습니까? 아, 그러네. 좋았습니다. 의미가 없긴 했지만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습니다.
아니 얼티밋 드라이브는 왜 이렇게 많나? 얼마나 있는 거야? 오래 걸린다? 한번 끊고 가야 되겠다. 어서오세요. 4는 일단 내 옆에 둬 봅시다. 다 사죠? 자 이렇게 됐는데 아 저희가 또 시나리오를 세워 봐야죠. 어떻게 하면은 해결될지. 시나리오가 이제 중요한데요.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템페스트 세 줄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만들긴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템페스트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얘부터 해결해야지 다른 구석이 열릴 것 같네. 펜텀 월덕스 없어요. 아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저도 제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심히 고민했었는데 아 대리점 될 것 좀 고민해봤습니다. 저도 제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뭐하는 것인가 눈만 아프고 저도 그 생각했는데 방금 저랑 똑같은 생각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 시간 동안 이게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자, 일단은 제작부터 할게요. 준비는 다 된 것 같네. 4짜리부터 좀 처리를 할까, 차라리? 뽑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완성은 다 됐지, 이게 끝이지. 아, 그럼 제작 모드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템페스트 오브 카드부터 해야 될 것 같지요? 이게 아예 없으니까. 나왔네, 바로. 잠깐만요. 아니, 바로 나왔네. 카드. 이게 들어오면은. 잘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강화해봐. 계산해봐야겠다. 자. 들어온 걸 보자. 블랑 카르트, 블랑 템페 4, 블랑 템페 4가 들어왔고, 템페 블랑 얼티밋, 얼티밋 템페 4. 4 얼티 템페. 아, 템페이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 끝인가? 된 거 같은데? 됐네. 맞네. 이게 들어오면은 끝나네. 그죠? 이걸로 이걸 강화시켜주고. 자, 한번 껴보자. 잘못 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껴보자. 껴보고 생각해. 아, 카르트가 없구나. 아, 더 뽑아야 되겠네. 블랑이 없네. 아, 된 줄 알았는데. 블랑이 하나 부족하구나. 아. 리셋. 블랑을 뽑아야 되는구나. 얼티밋 드라이브 블랑으로는 안 되나? 블랑 4가 필요한데 이러면. 4가 여기 있단 말이야. 자, 다시 생각해봐. 블랑이 들어왔어. 얼티밋 템페가 들어오겠지. 요 자리. 그럼 4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잠깐만. 얼티밋 템페 탤런트 요 자리에
얼티밋 템페 4 대신에 불랑이 들어오면서 불랑이 3개가 되고 아 멜모장 일로 가져와봐 안 되겠다 불랑이 3개가 되고 템페가 4개가 된단 말이죠 그럼 템페를 옮길 수 있는 애가 필요한데 아 템페를 옮길 애가 없네 아 골치 아프다 머리 아파 죽겠어 현재 상황 좀 보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불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불랑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랑 가르드가 필요하겠지? 그럼 얼티밋이 빠지고 불랑이 들어와야 되나 보네. 4짜리를 뽑아보자 그러면 나와야 되는 코어가 얼티밋이 빠져야 되니까 1, 2, 3 불랑하고 템페스트가 필요하네 불랑 템페스트 불랑하고 템페스트 똑같은 거였습니까? 여기서 블랑크 블랑 아 뭐라 블랑카르트하고 뭐였습니까? 템페스트 뽑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나왔다. 됐어요, 됐어. 나왔어. 이러면 된 거죠. 맞아요. 계산 끝났지요.
끝인가? 아, 깔끔하네요. 아, 힘들었다 진짜. 슬롯 광원은 왜 안 했냐? 나머지 다 없애고. 자, 이제는 5차를 만들어야겠지. 다 될려나 모르겠다. 만들어 볼게요. 빡빡한데? 아, 됐다. 아, 다 했네요. 야, 씨. 나머지 코어는, 뭐, 나머지 강화하셔도 되고, 어. 아니면, 젬스톤으로 다시 만들어도 되고, 어. 어, 됐습니까? 45, 45, 45, 45, 25, 25. 됐지요? 어, 기본적인 거 저랑 비슷하게 다 남겨놨구요. 아주 오래 걸렸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은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됐지요?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요것쯤 폐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는 정말 노동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